쓰레기통이 올라가 있어. 대박. 저기 편하잖아요. 뭐... 높이가 딱 버리기 좋으니까. 뭐야? 뭘 먹는 거야? 어? 치약을 넣어버렸어 입에. 저걸 먹는 거예요? 왜 입에... 아니 이렇게 짜고 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닦거나 똑같은 근데, 근데 저거를 장인어른도 쓸 거 아니에요? 아니 나 혼자 쓰고 화장실이 다른 데 또 있어요. 나 마음대로. 오케이. 그래 우리도 잔소리하지 맙시다. 그래, 혼자는 그래. 잔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 나갔는데 너무 잔소리를 그래. 한다고 우리가. 뭐야? 우와. 오! 아, 너무 싫어. 저래야 깨우네요. 사자 후를 뱉어내듯이 해야 깨우나죠. 어, 우리 아버지가 냈던 소리예요.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왜 저래나 몰라 저거. 아우. 자주 그 목소리가 커가지고. 재치기를 해도 깜짝 놀래. 어? 저기서 재치기를 해도 여기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란다니까. 어떤 때는 뭐 하면 싸우는 사람 같아, 그냥 얘기를 해. 어? 전화 오는데? 잠깐, 내가 갖다 드릴게. 아니, 아래층인 것 같아. 아니, 여기 있어. 그 밑에. 장모님이네. 어? 장모님이네. 꺼. 저 켰어. 왜? 어디요? 어디는 내가 어디요? 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모르지게? 아,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아니, 염소방 저녁에 저기 이거 닭도리탕 해놓으니까 그거 먹으래라고. 아이, 그거 하여튼 조금 이따 기다 다음에 전화할게. 아니, 먹을 거예요. 어? 아, 먹는다고. 알았어. 아이, 저기 염소방 안 먹는 거 없어. 참, 먹는 데는 아주 최고예요. 알았어. 너무 물어봐. 당연히 먹는 걸. 당연히 먹는 걸. 그래가지고 밤에도 늦게 와서도 음식을 먹어요. 딴 사람은 그걸 배 나올까 해봐 안 먹는데 나도 그래서 그냥 배가 나온대. 자꾸 먹으라는 거야. 자꾸. 아니 안 드시면 되죠. 아예 안 먹는다고 해도 자꾸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뭐 여간 많이 나가질 않아. 이제 드시지 마세요. 무릎도 아파, 몸무게 많이 나가. 그럼 내려가세요. 장모님하고 같이 계시고 싶으시면. 아, 난 여기가 더 나. 저도 여기가 나. 저도 여기가 나. 근데 저런 얘기는 사실 신혼 때 많이 하잖아. 신혼에 살쪘어요, 뭐 이런 거. 맞아. 계속 모기잖아. 계속 모기잖아, 신혼 때는. 살찌더라고. 근데 아버님하고 지금 그 신혼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한 1년여, 해수로 2년. 신혼이네. 되게 한참 좋으실 때. 딱 좋아, 무슨. 아, 행복해요.